오, 부먹이네요. 우와.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저 진짜 옛날 옛날 탕수육. 옛날. 졸업식 때 먹었던 그 맛. 정확하게 저 튀김이에요. 맞아. 이게 좀 바삭해요. 소스를 부어서 나왔는데 바삭해. 고기 신선한 것 봐요. 고기가 얇고 튀김이 두꺼운 게 아니라 고기가 어느 정도 두툼해요. 씹는 맛이 있어요. 아이고! 엄마. 이건 진짜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갈 수 있겠다. 나삭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탕수육 먹으니까 이제 좀 옛날 생각이 나요. 진짜 맞아. 옛날엔 이랬었어요. 자, 눈물? 아, 눈물 날 뻔했어, 진짜로. 한입 여사의 눈물! 약간 참, 약간 그 케첩의 맛이 살짝 나면서 많이 새콤하지 않고 달달한 느낌의 소스. 근데 나 너무 반갑다. 저 탕수육 소스 색깔이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본 적이 없어요, 저 소스 색깔. 예. 저는 근데 케찹이 들어간 줄 몰랐어요. 얼른이 케찹이거든. 진짜. 보통 투명색인 약간 그 약간 투명. 노란색에 눈동자 살짝 섞여 있는. 왜냐면 저렇게 진한 건 사실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집이 없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옛날 생각난다. 진짜 옛날 맛이야. 계속 저번밖에 안 돼요. 진짜 옛날 맛이야. 반갑다. 진짜 반갑네요. 짬뽕 맛집인 줄 알았더니 탕수육도 맛있네, 세상에. 이건 진짜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갈 수 있겠다. 아, 나 볶음밥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신동현님께서 말씀하셨죠. 짬뽕에 밥을 말아 먹으려면 볶음밥을 말아 먹어라. 훨씬 진다. 볶음밥을 말아. 그렇지. 배웠죠. 오, 볶음밥 양도 되게 많이 준다. 아이야. 맛있겠다. 저렇게? 저렇게 맛있어요, 진짜. 햄님, 조사원님 플러스 10점입니다. 에이, 저렇게 먹어요? 아, 오늘 점심 뭔가 밥 다음 밥 먹고 가는 것 같네. 와우! 햄. 이렇게까지 많은 건 처음 봤어. 어, 침 나와. 어, 미쳐버리겠다. 아, 근데 지금 표정이 화나셨어요, 갑자기. 진짜 맛있어. 나 했는데 지금 코 평수가 그게 넓은 줄 몰랐네. 그러니까 갑자기.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약간 눌른 밥에 그 약간 찐득찐득한 볶음밥에서 분량이 엄청 어마어마한데? 아, 미쳐버리겠다. 이거 안 드실 거죠? 안 드실 거죠? 너무 뜨거우니까 찍힌 걸로 먹으려고. 잘 먹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바꿀까요? 살짝 지금 바꾸실래? 좀 시켜도 될까요?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워요. 혼자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많이 매웠나 봐. 옆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유, 혼자 먹으면 창피하잖아요. 앞에 잠깐 어디 가셨다 온 거죠. 와. 근데 말도 없이 그냥 먹었어요, 진짜. 진짜 잘 드신다. 아우, 완벽한 곳입니다.
여기는 내 인생 집으로 찍을 수 있어. 어우, 그 정도예요. 짬뽕으로 진짜. 여기는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고추짬뽕, 고추짬뽕. 와, 아, 근데 청양고추 칼칼한 향이 그냥 바로 나는데요? 약간 매워 보이긴 하네요, 진짜. 우와. 고추짬뽕, 고추짬뽕. 와, 진짜. 학생 때 먹었던, 초등학생 때 먹었던 그 짬뽕 향이 느껴져요. 국물이 약간 되게 자작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 국물부터 먹어야지. 국물 먼저 먹어도 되나? 안 매운데? 안 매워? 아, 진짜? 안 맵고, 우리가 먹는 그 오징어 라면 있잖아요. 그 느낌도 살짝 있고. 전혀 안 매운데? 어. 향은 고추향이 엄청나고. 어, 향은 고추향이 나는데 안 매워요. 뭐야? 아, 뒤에 오는구나. 그죠? 청양고추라서. 네. 아니, 강남 조성어는 어때요? 매운 거 잘 못 먹는다고 그랬는데 맵게 괜찮아요? 안 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좋아요. 진짜. 와. 근데 진짜 깔끔하다. 이게 돼지고기, 돼지뼈 육수라고? 아, 뒤에 오는구나. 그죠? 청양고추라서. 네. 면 먹었을 때 다르다, 국물 먹었을 때랑 맛이. 면 먹었을 때 더 맛있다. 아니, 면이 약간 고소해. 맞아, 맞아. 조금 고소해,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토핑으로 청양고추 막 썰어져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추 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고추 맛을 싫어하는 분들도. 근데 이거는 그냥 고추에서 되게 기분 좋은 매운맛만 싹 가져온 기분? 어, 맞아요. 응. 왜 밥 말아먹고 싶었는지 알겠다. 국물이 너무 깔끔하다. 확실히 돼지뼈로 이제 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깔끔함이 좀 배인 것 같아요. 진짜 가볍다. 짬뽕인데 가벼워요. 제가 딱 좋아하는 매운맛이에요. 왜냐면 아, 되게 막 아프지 않고 이렇게 정수리에서 땀 몽글몽글 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맞아.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맛인 것 같아서. 그래. 배달 문화가 생기면서 탕수육을 구워주면 가는 동안에 팬님 네? 1등이에요. 아, 아, 뭐예요? 바로 마음을 바뀌나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와, 저...